안녕하세요.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네, 오늘 새로 시작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시작하고 성공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긍정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조건 아니야. 다잘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훈련이 아니라 외면과 도피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긍정의 힘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역지사지 자세라던가 발상의 전환 같은 거겠죠.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보다 상황을 뒤집어서도 생각을 해보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리고 지금도 일상 속의 작은 부분도 어떻게 훈련해 가고 있는지 여러 사례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이름 그대로 긍정학 개론, 긍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생이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저도 학생일 때 윤리 시간에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걸 배우면서 성선설이라고 저는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뭐 어쩔 때는 그 사람들은 본인이 악한 줄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뉴스만 봐도 그런 분들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만큼 뭐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니까요. 인간이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동물이라는 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들이 혹은 딸이 집에 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여기저기 연락을 해봐도 행방을 알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아무도 자녀의 행방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아마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가 났나? 온갖 불길한 생각이 들겠죠. 마음 편하게 내가 모르는 친구가 생겨서 놀고 있나? 혹은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서 얘기 중이라 연락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다라는 예예요. 아, 뭐 그렇다고 아이가 안 들어오는데 천하태평으로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제가 긍정의 원더우먼이 된건 아주 빠른 시간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그 중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 긍정적인 요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나가다 보니까 그게 이 일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그게 스스로가 잘안 돼서 저도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봤고요. 자기계발서 같은 거 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요새는 성경을 매일 봐서 삶 자체가 아주 평안합니다. 제가 성공학 강의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성공학 책들도 많이 봤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 극복하는 시간이 빠를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은 건데요. 그리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성공에 대해 열망은 있지만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요,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세요. 아,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될까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그런데 저 열심히 하고는 있어요.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높으신 분들은요, 이런 사고에 빠져있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고의 전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나는 긍정적인 사고를 연습하고 싶다. 나도 회복 탄력성을 높여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긍정의 원더우먼의 긍정학 개론을 권해드립니다. 저와 함께 긍정의 힘으로 부정을 극복하고 긍정의 길, 성공의 길로 함께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첫 번째 이야기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